많이 낚으세요. 오늘 몇 마리 낚을 거예요? 세 마리? 몇 마리? 몇 마리 낚는다고요? 해봐요, 얼른. 어, 걸렸다, 걸렸다. 걸렸다. 과연, 오늘의 낚시 왕은 조아라가 될 것인가? 과연,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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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과연 우리 하라가 오늘 낚시를 몇 마리나 끌 것인가? 과연 낚았나요? 들어보세요. 아직 아니에요? 낚았어요. 어? 걸렸다. 과연? 와, 성공. 이야, 또 어? 인형을 낚았네요. 네, 친구 구경하고 있는 친구는 낚으면 안 돼요. 네. 자, 과연 자세 좋고 과연 과연 낚았나요? 또 낚았나요? 아, 아깝네요. 자, 과연 과연 우리 하라가 또 두 번째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인가? 아이고. 과연 오늘 낚시 포인트가 뭡니까? 와, 또 낚았다. 잘해라. 하선아, 냅두세요. 네. 마지막 한 마리 낚아야 돼요. 몇 마리 낚는데요? 과연 우리 하라가 아이고. 과연 낚을 수 있을 것인가? 마지막 한 마리! 신중하게! 오늘의 낚시왕은 과연 하라가 낚을 수 있을 것인가? 과연 하라, 낚시에 집중해야죠. 과연 낚시 한 마리 마지막. 오, 걸린다! 잡으세요! 네! 자, 세 마리 낚았어요. 오늘의 목표 세 마리 낚았습니다. 자,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. 어때요, 기분이? 좋아요? 네! 얼마나 좋아요? 많이! 많이 좋아요? 아니. 자, 오늘 세 마리 낚았는데 더 낚고 싶으세요? 과연 우리 하라가 몇 마리 더 낚을 수 있을 것인가?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는데,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사람이 그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사람이 스스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,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돼요. 응? 욕심을 많이 부리면 고혈압에 당뇨 온다. 과연 우리 하라가, 하라야, 너 세 마리 낚는다 했잖아. 근데 계속 낚을 거야? 어? 야, 스트레스 받아. 목표치를 채웠으니 오늘은 하산하자. 어? 좋아라. 더 낚을 거예요? 응? 더 낚을 거예요? 봐라. 야, 좋아라. 봐보세요. 야, 신경을 많이 쓰니까 봐. 얼굴도 빨개지고. 응? 세 마리 잡는다 했으면 세 마리만 잡고 하산해야지.
맨발. 더 낚을 거예요? 네. 아, 낚시 재밌어요? 그. 우와! 우리 하라, 야, 오늘 몇 마리 잡는 거야 도대체? 오늘의 낚시왕이 되고 있어. 어? 저 원숭이가 한마디 하는데? 하라, 잘한다! 하라, 잘한다! 어? 저 인형이 하라, 너무 잘하는데? 그런다. 어? 오요! 자, 야, 그 욕심을 부려도 편안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려야 돼, 알았어?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만 안 돼요. 어, 낚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낚시할 수 없어. 응? 낚시는 시간을 낚아야 된다. 어, 거기도 꼽으면 안 되죠? 그만할 거야? 그만하고 싶어요? 하라야, 그만할까? 좀 쉬었다 할까, 이제? 어, 그 친구를 낚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. 하라야, 하라야. 자, 오늘 물고기 많이 낚으니까 기분 좋아요? 응. 좋아요, 해봐요. 좋아요. 행복해요, 해봐요. 행복해요. 얼마나 행복해요? 많이. 많이? 하라, 빠빠이 해주세요. 빠빠이. 오늘의 낚시 끝.